인터넷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13회 질투심이 강한 미모의 여인 라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은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미모였고요. 또 질투심이 강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의 인적 사항을 첫째로 보면은 라헬은 라반의 둘째 딸이며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요. 레아의 동생이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조카였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뜻은 암양이라는 뜻이며 또 이런 이름은 암양이라는 이런 이름은 피조물에서 따온 최초의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창세기 29장 17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원하는데요. 라헬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 무덤이라 전해지는 유적이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생애를 생각하겠는데요. 결혼 전에는 보면은 라헬은 하란에서 출생했고요.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다니며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야곱과 열애를 야곱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야곱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는 요셉을 낳았고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을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난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고 그 음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라헬은 아름답고 고운 자태로 평생을 적극적으로 생활했다. 몸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 문제로 심한 질투를 보이며 가정에 불화를 야기했다.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음으로 인해서 질투하는 문제 이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다 질투가 있어 보이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여자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큰 수치였기 때문에 라헬은 특별히 처음에 자녀를 낳지 못해서 몹시 투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성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갈 정도로 보면은 욕망이 있었다. 드라빔 사실 우상이고요. 무용지물인데 그것을 훔쳐가서 자기가 아버지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무력을 가진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철부지하고 장단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라헬이 구속사적인 지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명 이후에 제3대 이른 언약 가문의 족장인 야곱의 두 번째 정실 부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중원제도는 일반화되었지만은 성경적인 아니었죠. 성경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빌하와 실바와는 달리 정실부인입니다. 빌하와 실바는 종 몸종으로서 첩으로 들어갔고 라헬과 레아는 정실부인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식 결혼한 부인이죠.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자식을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실제로 장자 루벤 대신에 이스라엘 영적 장자 명분을 얻은 요셉과 막내아들 베냐민을 낳았다. 처음엔 자식을 못 낳았지만은 결국 요셉을 낳으므로 요셉은 야곱의 가문에서 장자가 받는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런 자식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헬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써 형 레아를 투기하여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족할 줄 알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데요. 남에게 있는 장점이 내게 없을 수가 있고 남에게 있는 단점이 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는 온화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걸 보면은 주를 보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과 거룩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라헬은 자기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비록 그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형을 투기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 잉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했고 요셉은 장자 르벤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현실로 볼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행복에 이르고 만족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라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여셨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관심받게 될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그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사정을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라헬처럼 우리는 힘을 써야 되고 여자의 태를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제를 못 나서 고민하더니 라헬이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여신 거로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무조건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태를 여셔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 문제로 들어가서 야곱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했는데 여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첫 번째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이런 질문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대답이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 야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했는데요. 이 라헬의 대답은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질문이 무엇이냐는 걸 했는데 평안하냐 물었을 때에 대답은 평안하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라헬은 무엇과 함께 우물가에 왔나요? 하는 퀴즈가 주어졌는데요. 창세기 29장 9절을 읽어보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왔다. 비록 처녀고 아버지의 딸이지만은 목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아버지 양을 먹이고 우물가로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곱은 처음으로 만난 라헬을 어떻게 대했냐고 했는데, 이런 몇 마디의 대화 이후에 창세기 29장 11절을 보면은 입을 맞추고 울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여기 보면은 입을 맞추고 울었다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감성이 풍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정한 모습도 볼 수가 있고, 그리워하던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몇 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느냐 했대에, 라헬을 위해서 창세기 29장 18절을 읽어보면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퀴즈로, 야곱은 힘든 7년을 어떻게 수일같이 보냈냐고 했는데, 29장 20절을 읽어보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했습니다. 연애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요. 7년이라는 그 중노동 생활을 한 여인을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지냈다. 참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지겨운 사람도 있고, 천년이 하루같이 속히 지나간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은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야곱은 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었냐고 했는데, 창세기 29장 27절 30절을 보면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 라헬을 그간 사랑했는데 레아가 주어졌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창세기 30장 24절, 35장 18절을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마지막에 11번째와 12째를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퀴즈로, 라헬은 난산으로 죽어 어디에 장사되었냐 했는데, 창세기 35장 19절을 읽어보면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과 똑같은 지명이죠. 결국 베냐민을 놓고 난산으로 인해서 죽는 모습,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질투심이 강한 미모의 여인 라헬을 퀴즈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물이 좋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구속사에 놀라운 기여를 했던 우리는 라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